내가 가진다. 언니는 이승우아리 읽어줄게요. 언니 또 읽어줄게요. 이승우아. 읽어드릴게요. 언니는 이거예요. 사자의 각주. 언니는 집으로 가던 사자이가 길에서 사자 가축을 발견했어요. 이것으면 무서운 사자처럼 보이겠지? 당나귀 사자 가축을 막 뒤에 섰어요. 아이고 사자왕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당나귀를 본 모든 어지러 병원에서 버지까지 맞췄어요. 뇌 돌림을 받던 당나귀는 꿈만큼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불렀어요. 힝힝. 이 소리는 들은 동물들이 모두 놀랐어요. 이건 당나귀 소리잖아. 껴봐, 우리 놀릴 테니. 다른 친구들이 거짓말을 듣던가 여긴 또 말았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우물에 빠진 염소. 여러 마리 꽁지 흔들흔들 거려면서 발까지 뛰어다녔어요. 여우도 우물에 빠진 꼬리는 몹시 흐뭇했어요. 하, 댓글인더. 너무 멋지단 말씀? 응? 그럼 발이 끌어와서 우리 퐁당 빠져버리고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여우는 거짓말한 게 있었지만 우물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더위를 끼친 염소가 우물을 마시러 왔어요. 여우는 보았어요. 여우야, 거기서 뭐하니? 우와, 이거 시원하다. 뭐 하고 있단다? 너도 여기 거고 있는데 바깥으로 데려와. 염소는 신이 나서 바위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염소는 내려가고 있는 여우를 올라왔어요. 여우야, 여긴 너무 깜깜해. 올라갈래? 바보야, 염소야. 너는 우물에 빠진 거야. 거기서 다른 애들이 올 때까지 복지럼 우마가 깨대고 웃으면서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응?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닌가? 다 읽어줄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들이 딸이 뻘뻘 나면서 일했어요. 하지만 백종원은 빙둥빙둥 돌고만 있어요. 찌리찌리찌리리, 찌리찌리찌리, 찌리찌리. 이 더운 날, 너는 뭐 하고 있니? 빗장이가 개미한테 물었어요. 영차영차 겨울 준비를 해야지. 와, 한겨운데 겨울 준비하다니. 너희들이 바보 아니야? 빗장이는 개미들을 비웃었어요. 오늘 떨어지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식량을 몰아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름 내내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모아둔 식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추위 덜면 떨면서
이곳저곳 시내거리를 다녀올 때입니다. 항상 내는 개구리. 아기 개구리들은 연못에 한 코가 와서 우리 먹고 있는 먹고 갔어요. 아기 개구리들은 자기가 집보다 큰 항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진짜 크다. 아기 개구리들은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아주 커다란 동물을 봤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요. 하지만 엄마 이렇게 개구리는 시뚱뚱했어요. 응? 커봤자 엄마는 권이 이만큼 이만큼. 엄마 개구리는 배를 부풀어서 불렀어요. 아니요, 훨씬 더 커요. 더더 이만큼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엄마 개구리는 배를 부풀었어요. 누구보다 더 커이고 싶은 엄마 개구리는 너무 큰 욕심을 불러서 배가 터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이승우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